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의 제목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사이에 나타나셔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나를 누가 더 사랑하느냐, 나를 누가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옆 사람 눈치를 이렇게 좀 보겠죠. 아, 저분이 주님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나도 주님 사랑하지만 아, 저 권사님만큼은 내가 안 돼. 아, 그분의 삶은 정말 주님 사랑하는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분이 했던 그런 행동 때문이겠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3.1절도 이제 104주년이 되었습니다. 아주 옛날 얘기처럼 이렇게 여겨지지만은 사실 그 운동하고 난 이후에 또 한참 후에 사실 해방되지 않습니까? 참 오랜 시간 동안 그 만세 운동을 한 그것으로 나라가 독립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는 것이죠. 저 이번에 하와이 다녀오니까 만세 운동이 일어났을 때 하와이에서는 이미 독립이 된 것으로 알았다고 해요. 그만큼 그 만세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뉴스거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인구를 보면 한 10% 가까이 결국에는 이 직접적인 만세운동에 참여를 했다고 하니 정말 전 국민이 이 만세운동에 동참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에 많은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다음 세대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했고 간절했고 또 눈물을 흘렸는지 그것을 좀 많이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또 우리 학교들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역사 교육, 신앙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이제 한 20여 년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주일낮에 이 만세 삼창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떤 교회들이 하더라고요. 또 우리 집사님 학교에서도 하는 영상을 보고 제가 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안 해본 일을 주일날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여러분 불편하신 분은 그냥 조그맣게 하셔도 괜찮겠고요. 하지만 저는 다 잘할 때까지 뭐 큰 소리 낼 때까지 이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딱 한 번에 화끈하게 끝나는데 제가 대한독립 만세! 그럼 여러분들은 만세! 이렇게 한 세 번 따라하시고 우리 정말 이 나라 독립을 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하고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릴 텐데요. 한번 한 번에 끝냅니다, 여러분. 자, 이제 딱 주먹을 불끈 주고 내가 큰 소리 안 내면 나라가 독립이 안 이루어지리라. 이런 생각하고 한번 우리 선조들의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그 억압과 칼과 총과 막 이 뭐 끌려가고 얼마나 약탈을 당하고 수탈당했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그들이 만세운동했던 것처럼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시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 너무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근데 이제 걱정이 조금 돼요. 이제 원천교회 목사 태극기 부대더라.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이 날까봐 참 걱정인데 전 태극기 부대도 아니고 전 태극기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뿐이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예배당 안에 탁 들어올 때 보면 태극기가 탁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봐서 그렇지만 해외에서 오랫동안 사시는 분은 태극기만 보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나라 사랑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주님 생각할 때, 십자가 생각할 때 태극기 보고 눈물 흘리듯이 주님 바라보고 눈물 한번 흘리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주님께서 오늘 기가 막힌 비유를 통해서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짧은 비유를 통해서 과연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스스로 진단해 보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할 정도로 주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바리새인은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늘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부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여줬습니다. 누구보다 거룩하게 살았고요. 죄 안 짓기 위해서 애썼고 성의를 잘 지켰고 소득의 11조 잘 바쳤고 또 때마다 시마다 구제와 선행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봐도 죄인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은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생각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사람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순서로 뽑는다면 저 바리새인 제사장님들 그런 분들일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신 이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이 찾아오게 되죠. 동네에서 죄인으로 소문난 여자가 찾아오고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불쑥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유 저 죄인이 이 거룩한 사람의 집에 왜 들어왔어? 그리고 선지자로 존경받고 있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죄인이 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불쾌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성경에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으로 예수님이 그 집 안에 다 걸터앉아 계시고요 식사를 아마 준비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있어요. 아, 예수님 저는요 이렇게 착한 사람입니다. 제가요 과거에 이런 일을 했고요 내가 이런 선행을 했고 난 누구보다 잘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자랑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떤 교회들끼리 모여도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은 일을 했어요. 이번에 어디도 구제헌금 많이 보냈고요. 이렇게 선행과 선교를 잘하는 교회입니다. 막 이렇게 우리가 정말 자랑하니 자랑을 하게 되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고 자랑할 것은커녕 이제 쫓겨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뒤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뒤로 와서 하염없이 울기 시작합니다. 하염없이 울더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 예수님 발에 엎드리니까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데 예수님 발등에 자기의 눈물이 고일 정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냥 눈물을 쏟아낸 것이죠. 한두 방울 흘린 게 아니라 눈물을 쏙 쏟아낸 거죠. 이 여인도 너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발에 자기의 눈물이 팍 쏟아지니까 너무 당황해서 예수님 발에 묻은 자기의 눈물을 닦아야 하는데 마땅한 어떤 천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가까운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막 이렇게 문지르는 거죠. 우린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런 일이죠. 그러더니 잘 닦아낸 다음에 예수님 발에 자기의 입을 맞추고 가슴에서 품고 있었던 너무나 귀한 옥합을 꺼내 향유를 붓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죄 많은 여인이 했던 이 순식간에 벌어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이 모습이 너무 불쾌했습니다. 야, 예수님, 당신이 만약에 선지자라고 한다면, 다 알아본다고 한다면, 저 여인이 얼마나 큰 죄를 진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책망받아야 될 사람인지 알 테니, 야, 이 죄인아, 이게 뭔 짓이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너는 나를 받을 수 없어. 너 나가! 이렇게 쫓아낼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그런 속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설명을 하시는 그 비유의 말씀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항상 질문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가만히 이 바리새인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쉬운 답이거든요. 50데나리온이나 500데나리온이나 갚을 수 없는 수준의 큰 금액은 마찬가지였지만은 그래도 10배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훨씬 더 감사하겠죠. 훨씬 더 아,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죠. 그래서 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죠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이 누군지를 이미 설정해 놓으신 것이죠.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은 그래도 나는 조금밖에 빚을 지지 않았어 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이고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은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야 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둘 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다 사하여 주셨고 탕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그를 사랑하는? 지금 이 여인의 행동, 이해할 수 없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가 주님을 당신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나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가라고 평가했던 거를 내려놓으시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라고 했던 그런 생각도 내려놓으시고 우리 이 비유를 비춰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살았는가 한번 진단해 보시고 우리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제가 주님을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랑합니다라고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두 가지 진단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누가 더 주님을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니 예수님이 내 대답이 맞다, 내 판단이 옳도다, 그렇습니다.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해야죠. 그런데 질문이 조금 우리에게 의문이 드는 질문이 됩니다. 누가 더 감사하고 고마워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했다면 훨씬 좀 쉬울 텐데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겠느냐? 이것은 단지 물질의 얼마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빚은 우리가 50데나리온만큼 죄를 졌던지 아니면 어마어마한 누가 생각해도 끔찍한 죄를 500데나리온만큼 빚을 졌던지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마치 80점 이상이 합격인데 0점이나 79점이나 마찬가지 불합격인 것처럼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린 죄인들이었다는 거죠. 우리끼리 너는 많은 죄를 졌어, 너는 30점짜리야, 너는 79점짜리야 얘기해도 똑같이 탈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는 자를 다 보혈로 정케 하시고 탕감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랑까지 간. 여러분,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넘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꼭 뭐 이렇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서 그 사랑이 믿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그 사람을 보면서 고맙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고 사랑합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 앞에 자식이 매일 등록금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어머니 일어나기 힘드신데 아침에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머니 빨래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루에도 10대 번 고마울 때마다 문 열어줄 때도 고마워하고 이북의 자리 걷어줘도 고맙다 그러면 비정상이잖아요. 비정상이에요. 그러나도 어디 있으면 빌려가고 싶은데 하여간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썽 피고 고맙다는 인사 한 번도 하지 않고 생일날 어디다 메모지 어디서 구겨진 거 주소 갖고 엄마 사랑해요 한마디서 내 싹 녹아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는 감사로 이거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반응은 너무 달랐어요. 5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탕감받은 이 사람은 주님 앞에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주님 사랑함을 온몸으로 지금 표현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가라는 그 이유는 어디서 나오는가? 누가 더 큰 죄인인 것을 깨닫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님 보면 예배당에 들어올 때부터 예배 시작하기 전부터 고개를 들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어느 날 보면 가만히 이렇게 제가 고개를 드시오 그럴 수도 없어요. 보면은 그 안에 눈물이 고여 있어요. 오늘도 몇 분이 그렇게 눈에 띄어집니다. 힘들어하고 너무 괴로워해요. 또 어떤 성도님은 저랑 눈 마주치는 것도 굉장히 걱정스러워해요. 왜? 제가 쳐다보면 지난주에 행한 일을 다 알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죄송하니까 지난 한 주간 그래도 참 부끄러운 실수를 했거든요. 죄를 졌거든요. 그래서 민망한 거예요.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있을 때 놀라운 것은 그분이 누구보다 그 예배에 은혜를 받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비 아닙니까? 오늘 이 여인과 바리새인, 외형적으로 보면 이 여인은 어마어마한 죄인이고 바리새인은 거룩한 삶을 산 사람인데 오늘 예수님을 모셔놓고 누가 더 은혜를 받았습니까? 죄인이 더 큰 은혜를 받고 죄인이 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그 이유는 더 많이 내가 죄인이고 더 많은 죄를 졌고 더 많이 용서받았다는 이 생각을 할 때에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바로 이 깊이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특별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 아니면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큰 죄를 진 사람, 예수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데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내가 우리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 교회 원천께 어느 성도보다 내가 제일 큰 죄를 졌어. 이걸 너무 깨달았을 때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역설적인 것 같지만 그 은혜가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이 집회하기에 제일 힘들어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집회하기 제일 힘든 교회, 딱 강단에 서면 느껴져요. 굉장히 바리새인 같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인데 뭘 또 부흥회까지 해. 이런 얼굴로 쳐다보면 팔짱을 딱 끼고 너는 왜 쳐라. 첫 시간 보고 둘째 시간 결정하리라. 뭐 이런 태도로 탁 벌써 태도가 벌써 다르고요. 은혜 받은 태도가 아니라 평가하는 태도로 앉아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5대째 신앙생활, 모태신앙, 주일 한 번도 오긴 적 없고 교회에서 중직자고 또 누가 봐도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교회 앞에 오다가 주일날 누가 하드 사 먹고 있으면 혼내고 말이죠. 이런 사람이에요. 누가 보면은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어.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첫 시간부터 벌써 너 은혜가 막 넘쳐요. 너무너무 은혜가 잘 들어가요. 그런데는 다 죄인들만 앉아있는 자리. 하나님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죄인들이 모였는데 이번 성회에 우리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하고 첫 시간부터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교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남들의 평가로 내가 주님을 이만큼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각하고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깨닫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로 주님께 더 많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더 많이 헌신하는 사람. 첫 번째는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의 용서 안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그 증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사랑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 너는 50데나리온이야. 50데나리온짜리야. 그러나 여인은 500데나리온짜리야. 벌써 레벨이 달라. 말씀하고 있는 거 레벨이 달라. 제가 어느 날 너무너무 삶이 어려워서요.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 이 집사님한테 제가 천만 원을 빌렸어요. 그리고 생활이 나아지지 않아갖고 얼마 후에 이거 갖고 도저히 안 돼갖고 박 집사님한테 제가 1억 원을 빌렸어요. 근데 여기까지 졸다가 주무시다가 이제 탁 깨신 분은 원천교회 목사가 빚을 줬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게 비유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비유예요. 그런데 너무 이것이 제가 어려워서, 야 이거 뭐 목사가 이거 뭐 어디 가서 돈 빌릴 때도 없고 어떡하나, 이거 뭐 어디 가서 노동을 해야 되나, 어디 가서 또 뭐 어떤 내가 직업을 또 하나 가져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어서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두 분이 작정하고 다 같이 찾아와서 밥 한 끼 먹자 그러더니, 목사님 삶이 너무 어려우신 것 같은데 저는 천만 원 있으나 없으나 괜찮습니다, 제가 당감해 드릴게요. 또 옆에 있는 분이, 저는 이분보다 조금 더 잘 살기 때문에 목사님께 제가 크게 선물로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힘내고 목회하세요 하고 탁 주세요. 두 분 다 똑같이 고맙지만 제 손은 1억 원짜리한테 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고맙지만 천만 원 탕감 받은 것과 1억 원 탕감 받은 것에 대한 마음은 다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 끼 식사 대접해준 사람과 내게 큰 등록금을 대준 사람과 내 빚을 탕감해준 사람과 내 집을 사준 사람은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그 고마움의 크기에 따라서 비례해서 우리의 감사와 사랑의 표현도 큰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정말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혹시라도 누군가 그분이 나한테 부탁이라도 하는 게, 나는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무조건 해드릴 거예요. 왜? 너무 갚을 수 없는 빚을 줬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말은 하지만 주님께서 야 거짓말 좀 그만해라, 거짓말 좀 그만해라. 여러분 우리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 아우 집사님 사랑해 그러면서 커피값 낼 때 한 번도 안 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누구 생각하지 마세요. 아우 집사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어려울 때 애 등록금이 모자라가지고 조금 빌려달라고 살짝 부탁했더니 그 뭐 조금이라도 어떤 정성을 조금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오랫동안 같이 그렇게 지냈음에도 그거 조금 보태주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다 무너지지 않겠어요? 못해서 안 하는 것과 조금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을 아주 벌거벗겨 놓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 여인은 너가 조롱하고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이 여인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고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이 환영의 입맞춤도 하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나그네에게 베푸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그 싸구려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을 때 그 여인은 전 재산인과 같은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래도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 모르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네,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고 주님 사랑해요 찬양하고 이 사순절 기간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그 희생과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이 내 인생을 살려주셨습니다, 전 영원한 천국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면서 주님 앞에 내가 행한 것이 없다면 내가 정말 사람에게 보답하는 것만큼도 주님께 보답한 것이 없다면 과연 그것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 제가 주례를 쓸 때마다 꼭 한마디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뭐냐면 사랑한다고 결혼을 했는데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제가 꼭 설명을 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주기 위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가정은 너무나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서 결혼해놓고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라고 뒤돌아 쓴다면 받기만 바라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 사랑해요 라는 고백에는 동의하시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좀 저를 사랑해 주세요, 냉장고도 바꿔주시고요, 집도 좀 옮겨주시고요, 나한테 괴롭히는 저 여자 번개 좀 내려주세요, 뭐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뭔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무리의 성도님들은 이렇게 똑같은 고백을 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 사랑을 받아주세요. 이 신앙의 생활에 똑같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받기 위해서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과 주님을 끊임없이 사랑하려고 하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삶의 신앙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봉사를 해도 다르고요. 어떤 성도님 보니까 다른 사람이 막 불편하고 오해를 하고 때로는 모욕까지 했어요. 제가 들어도 저 진짜 안 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뭐 돈이 나와요, 칭찬이 나와요, 격려를 해줘요. 근데 그 주의를 하는데 거기 그 무시까지 하고 모욕까지 했어. 그러면 다 때려치고 화끈하게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집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참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계속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을 너무 존경해서요, 그런 대답을 들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요, 제가 원촌길 너무 사랑해서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제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해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는데 제가 너무 주님 앞에 고마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수십억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뭐 공부를 막 크게 해서 재능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설거지해서 내가 이렇게 봉사해서 드릴 수 있는 것밖에 없으니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갚을 길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마저 내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헌신의 또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참 우리는 기회가 있음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음을. 제가 지난주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뒤에서 예배 끝나고 하는데 한번 여성도님이 부축받아갖고 힘겹게 막 가시는 거, 걷는 게 너무 느려서 제가 한참을 뒤에서 가만히 서서 따라갔어요. 근데 보니까, 그 정말 건강했던 권사님, 이제 연로하셔서 물론 그런데
불과 제가 와서 또 사역을 막 할 때 열심으로 일하셨던 교구장님이었어요. 그 나이가 드시니까 은퇴하시고 나이가 드시니까 걸음도 혼자 못 걸으셔서 부축받아 가시다. 그때는 막 날아다니셨는데 그 대신방 기간에 막 하루에도 일곱, 여덟 집씩 신방하셨던 분인데, 야, 세월이 이렇게 야속하고 세월이 얄미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세월이 그렇게 길게 남아있지 않아요. 잠시 후면 내 손에서 모래가 흘러나가듯이 내게 있는 물질도 다 쏟아지고, 내게 있는 건강도 쏟아지고, 내게 있는 재능과 시간들도 다 손가락 사이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서 최선 다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기회가 있다는 건 너무나 고마워요. 저는 장례식을 갈 때마다 참 많은 분들이 이게 지금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돌아가신 게 아닌 거라는 생각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례식 때는 원래 그래요. 그런데 10년, 5년 지났을 때 갑자기 길을 가다가 눈물이 확 쏟아진대요. 갑자기 너무 아버지가 그립고 엄마가 너무너무 그리워가지고 그냥 직장에 있다가 갑자기 조퇴하고 납골당으로 뛰어가는 거야. 그리고 엄마 영정부통을 막, 엄마 엄마 엄마, 10년이나 지났는데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세요? 제가 그걸 알아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죄송해서, 너무 미안해서, 그때 엄마한테 못한 게 너무 죄송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눈물을 쏟고 있다, 그리워하고 있다. 그 얘기, 생존에 계시는 부모님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그리워서 풍성하게 하지 못하잖아요. 예. 이게 기회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은 이 엄청난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결혼의 자금이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 보장이고 자존심의 물질이에요. 이걸 바쳤단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거 바친 건 틀림없지만 바리새인은 더 많이 바쳤습니다. 바리새인은 소득의 10의 1조를 빼놓지 않은 사람이에요. 수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렸고 구제도 많이 했고 선한 일도 많이 해서 저 사람은 진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야라고 칭찬받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 것은 물질을 보신 게 아니라 사랑을 보셨다는 거예요. 사랑, 물질이 아니라 사랑이라, 사랑.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얼마나 신랄하게 바리새인의 외식을 책망하시는지 수도 없이 많은 구절이 나오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두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천천은금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재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청년들이 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할게요. 아이고, 제발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의 수준을 낮추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이게 정말이잖아요. 정말이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많이 주면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비록 나는 실업자가 돼서 돈을 못 벌었고 오히려 아내에게 의지하는 삶을 살아도 사랑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꼭 뭘 해서가 아니라 오늘 있는 것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그 표현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이면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며칠 전에 우리 돌아가신 우리 김민정 권사님 그 가족도 이혼 따라서
우리 교회 잘 나고 계십니다. 이분의 삶은 정말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 하나 때문에 사셨던 분이 아닌가 싶어요. 외아들 하나 있는 거 먼저 앞세워 보내시고, 제가 신방 가서 보니까 그 아들 너무나 그리워해서 그 방을 그대로 놔두셨어요. 애가 쓰던 핸드폰과 책과 옷까지 그대로 다 양복까지 걸어놓으셨어요.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어려운 살림에 빌딩에서 청소하시면서 조그만 전셋집에서 사셨어요. 그러면서도 그 아들이 선교했던 몽골 땅에 같이 가서 그 400명 청년들을 하나하나 안아주시고 애들을 대접해 주시고 멋지게 사셨어요. 멋지게 사셨어요. 늘 기도 기대목이 뭐냐면 빨리 주님 앞에 가서 아들 만나는 거. 그리고 정말 조금 일찍 가셨는데 얼마나 그 깔끔하게 인생을 정리하셨는지, 그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유언을 하신 걸 장례식 끝나고 가족이 와서 얘기해서 알았어요. 그 가족들이 와서 불신자 가족들이에요. 다 와갖고 우리 남매의 이제 유언을 집행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유언을 했어요. 첫 번째, 부의금을 받지 마라. 내가 장례비 다 만들어서 이렇게 딱 따로 해놨으니까 그걸로 장례 치르고 부의금은 받지 마라. 부의금을 받으면 내가 갚아야 되는데 나는 죽어서 없고 가족도 아무도 없는데 누가 부의금을 갚겠니? 그러니까 부의금을 받지 마라. 두 번째, 내 집을 전세금 다 처리하고 내 재산 다 처리해서 가족 중에 제일 어려운 형제들이 다 살만한데 막내 동생이 좀 어려웠대요. 그래서 막내 동생한테 집 판값에 반을 줘라. 그리고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큰 업무를 한 번도 못했는데 내가 죽어서라도 한번 해야지 하면서 집 한 돈의 절반을 교회 헌금으로 드려라 해서 그걸 헌금을 가져오셨어요. 여러분, 이걸 받으면서 야, 정말 이렇게 인생을 깔끔하게 사실 수 있을까? 뒤를 깨끗하게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 멋지게 정말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그 사랑의 모습, 가족을 사랑하고 어려운 동생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와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헌신을 보실 때 주님이 야, 네가 많은 것으로 주었으니 너무 고맙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헌신을 보신 후에 예수님의 이 비유의 판단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이 많음이라. 주님을 많이 사랑하니까 죄사함을 받았어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저를 더 사랑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은 아, 저 장로님이실 거야. 아, 저 목회자일 거야. 아니, 저 권사님이겠지. 아, 저분 많이 헌신하시니까 저분이겠지. 라고 수없이 판단하는 것은 바리새인을 겉만 보고 판단하는 우리의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 비록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오늘 예배드리는 내내 고개 한번 들 수 없어서 예수의 뒤로 가서 예수님 발에 눈물을 쏟고 가진 것 없어서 오늘 헌금 바구니 돌릴 때 정말 부끄럽지 않은 1,000원짜리 하나 집어넣고 주님, 내가 가진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눈물리는 그 사람을 주님은 이 여인으로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